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죠. 대방황불 화엄경 제113회차 수일보입니다. 우리가 화엄경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80화엄, 60화엄, 또 40화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제80화엄에 해당이 되고요. 60화엄의 대표적인 것은 의상조사 께서 60화엄을 공부를 하고 그것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화엄일승 법계도, 즉 다시 말하면 의상조사 법성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80화엄이나 60화엄이나 내용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뭐 80화엄이 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요체는 60화엄이 됐든 80화엄이 됐든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8권 5 화장세계품 1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뭐 흔히들 극락이다라고 하면 아미타불 세계를 이야기를 하죠. 아미타불 세계를 우리가 서방 정토 극락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극락 세계다, 우리는 뭐 자성 미타다 해서 자성이 바로 아미타불 극락 세계다라고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극락 세계다라고 하면 보타라카산이다 표현을 하고요. 비로자나 아부처님의 극락 세계다라고 하면 연화장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 연화장 세계, 화장 세계 품 1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걸 잠깐 되새겨 보면요, 그때 보현보살이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을 하고 개송으로 설하였다 그랬어요. 이 차례 가운데 일체처에 각기 모두 여러 보배로 장엄하였고, 내는 불꽃 마냥 구름처럼 허공에 퍼져서 광명을 통하여 항상 이렇게 덮이느니라. 광명이라는 것은 뭐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빛이 실제로 이렇게 퍼지는 걸 뜻하는 건 아니죠. 만이에서 나는 구름 다함이 없으며, 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석 진주라라고 일컬을 수 있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방에 부처님 그림자 가운데 나타나 신통의 변화가 쉬지 않으니 일체 보살들이 모두 와서 모이느니라. 신통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만이마다 부처님의 음성을 내니 그 음성 미묘하고 부사이하여 비로자나 부처님 행하시던 일이 보배 속에서 항상 듣고 보도다. 청정한 광명을 두루 밝히는 세조는 장엄을 갖춘 가운데 각기 모두 영상을 나누며 변화한 분신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일체 차례 모두 다 두루 하느니라. 일체 차례, 부처님 국토해 또는 세계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뭐 화장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극락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화현의 부처는 각기 모두 마치 환과 같나니, 화현의 부처, 부처 보살들이 화현으로 다 놔뒀어요. 우리가 꾸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두 환과 같으니, 그 오신 곳을 구하여도 가히 얻지 못하나, 부처님 경계 위신력으로 일체 찰 중에 이와 같이 놔두시도다. 열애 자제하고 신통한 일은 각기 두루 시방의 모든 국토에 있나니, 자제하고 신통한 일, 걸림이 하나도 없는 텅빈 우리 청정한 불성을 얘기하죠. 이러한 차례의 청정한 장엄은 일체 각기 보배 가운데 보이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시방 소유 재변화여 일체 개여 경중상이라 다뉴 열애석소에 신통원력이 줄생약유능수 포현행이모보살승지에 능하 일체미진중 포현기신 정중차리
일어나 무 지방 소유 재변화 일체계의 경중상 단유열의 석수행 신통을력 이출생이로다. 시방의 모든 변화가 있는 것은 일체각기 거울 가운데의 상과 같나니, 거울에 비추는 상과 같다는 거예요. 다만 열의 예로부터의 소행이며 신통의 활력으로 생겨나는 것이로다. 열의 예로부터의 소행이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은 인과법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거울은 우리 본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비추느냐는 중생성이죠. 그 비추는 모습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업력이지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웃으면 웃는 모습이 나오고 울면 우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거울에 비추지도 않았는데 내 모습이 나오진 않잖아요. 성공하고 소원 성취를 하려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소원 성취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소원 성취되기를 바래요. 절하면 절을 잘하게 되고, 읽고 쓰면 읽고 잘하는 걸 잘하지, 절만이 하고 읽고 쓴다고 해서 뭐 소원 성취가 되고 자식이 합격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뭐 절의 숫자에 비유를 해서 몇 배를 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 몇 번을 읽으면 소원 성취가 된다. 부처님 가르침에도 없고요. 6살짜리 생각하는 인과법에도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면 맨날 불교는 미신한다라고 하고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참 대단한 진리를 미신으로 자꾸 변형을 해서 돈벌이에 급급하고 미신 섬기듯 우리 불교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배운 사람들은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야균응수 보현행 이보보살 승지해 능어일체 미진중 보현기신 정중찰이라. 만약 능이 보현행을 닦는다면, 자,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의 서원을 세워서 그것을 깨우쳐서 아미타불이 되었어요. 약사열의 부처님도 12가지 서원을 세워서 그걸 깨달아서 약사열의 부처가 됐어요. 문수도 10가지치, 관세음보살도 10가지 서원, 각기 나름대로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 얻어서 불보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보현보살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제일 처음에 등장시킨 인물이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실천행에 의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실천행을 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입으로만 뭐 서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찾는다고 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도 깨우치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룰 만한 실천행의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실천행이 필요하다 해서 실천행의 서원을 두고 보현보살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화현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실천행을 바로 우리는 보현보살을 만들었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10가지 행원을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10가지 행원을 터득하면, 이치를 터득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서 세웠죠. 또 이런 보현의 실천행에 맞물려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당신의 진리를 바로 뭐요? 제일 처음에 화엄경 법문할 시에 한 것이 내가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화해서 의인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불로 설정을 했고, 2차 설법 시에
진리의 실천행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비로자나 법신이 터득한 진리, 부처님의 진리죠. 그 법신을 터득한 보살을 설정해서 지혜보살, 문수보살을 세워놨죠. 그래서 보현과 문수가 실천행과 지혜의 두 협시가 바로 부처님을 보호하죠. 지키죠. 협시를 해요. 그리고서는 문수보살에게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게끔 해요. 그렇게 해서 등장을 시킨 게 문수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은 아니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데는 실천행이나 지혜나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된다. 이것을 훗날 달마대사, 중국의 불법을 전한 달마대사께서도 자, 달마가 중국으로 온 이유가 뭐냐? 설에 듣지? 뭐 이렇게 많이 물어요. 여러분들 화두가 각양각색으로 나와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달마가 중국에 와서 부처님 법을 전한 핵심이 바로 마음이 부처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왔어요. 마음이 부처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어떤 부처님의 진리니, 논리니 이런 걸다 떠나서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주려고 중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달마가 깨달음의 방법을 두 가지로 설했죠. 바로 부처님 협시보살이 문수보현이 있듯이 이임론과 행임론을 설했어요. 이임론이다.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고 행입이다. 행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협시보살의 논을 한다면 행입은 보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치로 들어가는 건 바로 문수보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입론 네 가지 행이 있잖아요. 달마대사 시간에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능히 보현에 행원을 닦는다면, 보현의 행원이면 열 가지 행원이죠. 보살의 수승한 지혜 바다에 들어가서 능히 일체 미진 가운데 널리 그 몸에 청정 무리의 찰해에 놔두니라. 찰해, 불국토해, 세계해 놔두느니라. 불가사 역대급 친근 일체 제열에 여기 일체 지소행 일찰나 중 실능이니라. 헤아릴 수 없는 억천겁 동안 일체 모든 열애들을 친근하면서 마치 그 일체 소행과 같이 한 찰나 가운데 각기 모두 능히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한 찰나 가운데 뭐니들 64분의 1초, 70분의 1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한 찰나니까 순간에 각기 모두 나타내니라 하는 얘기. 재불국토 여호공 무등무생 무유상 위리중생 보험정 본원이었고 주기중이라.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마치 허공과 같아. 부처님의 국토가 왜 허공과 같을까요? 부처님의 국토는 뭐예요? 청정토예요. 청정토. 청정토. 본성, 불성, 진성, 진여. 본래면목, 부모미생전, 가지각색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청정. 이건 근본은 청정. 허공에다가 우리 본성을 비유를 해요. 청정을 비유를 해요. 허공이 본성은 아니지만 본성과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허공을 본성에다 비유를 하고. 그 허공을 다시 달리 우리는 금강이다라고 해서 비유를 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마치 허공과 같아. 허공과 같아. 무등무생하고. 부처님의 국토는 어떻게 돼요? 찰토, 청정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본성토,
허공과 같아서 무등, 무등, 또 무생, 상도 없으며 차별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생도 없어요. 또 여기엔 상도 없어요. 중생의 이익을 위해 널리 엄정하였고, 청정하게 장엄되었고, 본원력이기에 그 가운데 머무니라. 본원력. 청정이 본원력이에요. 우리 모든 불보살들의 어떻게 돼요? 본래 있는 서원력이 청정이에요. 이시 보현보살 부고대증은 이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세요. 제불자 차중 유하 등 세계 중 아금당설 모든 불자여 이 가운데에 어떠한 세계에 머무는가? 내가 지금 마땅히 설하리라. 이제 포엔보살이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이 가운데 어디에 머무는가? 내가 다시 설하리라. 제불자 차 불가설 불찰미진수 향수해 중 유불가설 불찰미진수 세계 종안주 일일 세계 중 부유불가설 불찰미진수 세계 이 말할 수 없는 모든 불자의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차례 미진수의 향수에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차례 부처님 불국토 미진수 모래와 같이 한량이 없는 향수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차례 미진수 세계 종에 안주하며 세계 종 세계 각기 각기 종류에 안주하며 하나하나의 세계 종에는 다시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차례 미진수 세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 불자님들 하나하나 각기 각기 다 뭐예요? 다른 차례에 있어요. 본성은 다 똑같지만 중생성 각기 다 달라요.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미진수 세계예요. 모래의 티끌과 같은 그런 세계 각기 다 있어요. 제불자 피제 세계 중 어세계 해중 각각 의주 각각 형상 각각 재성 각각 방소 각각 취입, 각각 장엄, 각각 분재, 각각 행례, 각각 무차별, 각각 력 가지라. 이제 모든 불자여, 저 모든 세계 종이 이 세계 가운데 각각 의지하여 머물고, 각각 형상이 있고, 각각 체성이 있고, 각각 방소로 각각으로 나아가서 각각으로 장엄하고, 각각으로 나뉘었고, 각각 열을 지어 각각 차별이 없이 각각 힘으로 가지하였나이다. 우리가 본성의 한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 본성의 생각을 떠나서 중생설을 진다면 중생성 자체는 어떻게 돼요?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 찰중이고 다 세계 중이에요. 미진수. 제불자 차세계종 호규 의대 연화해주 호규 의무 변색 포화해주 호규 일체 진 주장 포 영락해주 호규 의향 수해주 호규의 일체화해주 호규의 많이 보망해주 호규의 설류 광해주 호규의 보살 장엄 관해주 호규의 종종 중생신해주 호규의 종종 생신해주 또 호규의 일체 불음성 많이 왕해주 모든 불자여 이 세계의 종들이 혹은 큰 연꽃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혹은 끝없는 세계 포화바다 의지하여 머물고 자 우리 사람들의 삶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남편에 의지하고 살고 어떤 분은 자식에 의지하고 살고 어떤 분은 자기 자신에 의지해서 살고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돈에 의지해서 살고 어떤 분은 행복에 의지해서 살고 다 달라요, 중생들이. 이와 같이 세계의 종들이 전부 세계의 종류들이 보면 다 다른데 연꽃바다를 의지하거나 끝없는 세계 포화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혹은 일제 진주장엄 법의 영락바다에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혹은 향수회를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혹은 일제 꽃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또 혹은 만이보배 그물망바다의 의자에 머물기도 하고, 혹은 소용돌이 광명바다의 의자에 머물기도 하고, 혹은 보살의 보장관 바다를 의자에 머물기도 하고, 혹은 가지가지 중생의 몸바다에 의자에 머물기도 하고, 혹은 일체 부처님의 음성을 내는 만이왕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느니라. 여시 등 약광설자 유세계해 미진수 이런 것을 마냥 널리 설하면 세계해에 티끌 수가 있느니라. 티끌과 같이 많다는 거죠. 제불자 피일체 세계종 모든 불자여 저 일체의 세계종에는 호규작수 미산형, 혹작강하형, 혹작회전형, 혹작설류형, 혹작윤망형, 혹작단선형, 혹작수리명, 혹작누각형, 혹작산당형, 혹작법왕형, 혹작태장형, 혹작연화형, 혹작구루가형, 혹작중생신형, 혹작운형, 혹작재불상호형, 혹작원만광명형, 혹작 종종주망형, 혹작 일체문달형, 혹작 재장엄구형. 모든 불자여, 저 일체의 세계종이 혹은 수미산 형상으로 되기도 하고, 혹은 강과 뇌의 형상으로도 되고, 혹은 회전하는 형상으로도 되고, 혹은 소용돌이 물 형상으로도 되고, 혹은 수레바퀴 형상으로 되고, 혹은 단을 모은 형상으로 되고, 혹은 나무숲 형상으로 되고, 혹은 누각 형상으로도 되며, 산과 단기 형상으로도 되고, 여러 모난 형상으로 되고, 태속 형상으로도 되고, 연꽃 형상으로도 되고, 가르까 형상으로도 되고, 혹은 중생의 몸 형상으로도 되고, 혹은 구름 형상으로도 되고, 혹은 모든 부처님의 상호 형상으로 되고, 혹은 원만한 광명의 형상으로 되고, 혹은 가지가지 진주구물 형상으로 되고, 혹은 온갖 문과 창 형상으로 되고, 혹은 모든 장엄거리 형상으로 되었느니라. 자, 세계종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아, 결국은 세계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전부 뭐예요? 화현이다. 세계의 종류, 차례의 종류, 국토의 종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많은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도 있다. 알고 보면 세계의 모든 장엄된 것이 전부 뭐예요? 화현으로 장엄된 것이다. 네. 여시 등 약광설자 유 세계해 미진수 이런 것을 만약에 널리 설하면 세계해 티끌 수가 있느니라. 세계해 또다시 티끌 수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제불자 피일체 세계종 호규 이시방 만이 운이체 호규 이중세겸이체 호규 이제 광명이체 호규 이보향염이체 호규 이일체 보장엄 달아 화위체 호규 이보살영상위체 호규 이제 불광명이체 호규 이불색상위체 호규 이일보광이체 호규 이중보광위체 호규 이일체 중생 복도 해음성 위체, 호규 이일체 중생 제업해 음성 위체, 호규 이일체 보살 태원 해음성 위체, 호규 이일체 불 방편 음성 위체, 호규 이일체 찰 장엄 구성 괴음성 위체, 호규 이 무변 불음성 위체, 호규 이일체 불변화 음성 위체, 호규 이일체 중생 선 음성 위체, 호규 이일체 불공덕해 청정 음성 위체라. 모든 불자여 저 일체 세계종이 혹은 시방의 만이구름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여러 빛깔의 불꽃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모든 광명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보배로운 향의 불꽃으로 체가 되고, 일체 보배장엄 다라화로 체가 되고, 혹은 보살의 영상으로 체가 되고, 부처님의 광명으로 체가 되고, 부처님의 색상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한 보배의 광명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여러 법의 광명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체,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의 본체는 본성이죠. 청정한 본성이에요. 이 체예요. 근데 모양은 여러 가지 어떤 형체로, 모양의 체로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또 부처님의 색상으로 체가 되고, 한 법의 광명으로 체가 되고, 여러 법의 광명으로 체가 되고, 일체 중생의 복덕 바다 음성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일체 중생의 모든 업 바다 음성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일체불의 경계인 청정한 음성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일체보살의 큰 원력 바다 음성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일체 부처님의 방편 음성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일체 차례에 장엄을 갖추어서 이루고 무너지는 음성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가위 없는 부처님 음성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일체불에 변화하는 음성으로 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일체 중생의 바른 음성으로 체가 되고, 혹은 일체불에 공덕받아 청정 음성으로 체가 되었느니라. 본바탕이 되었다는 얘기죠. 체가 되었다는 것은 여시 등 약광설자 유세계에 미진 수 이런 것을 만약 널리 설하면 세계에 뒤끌 수가 있느니라. 이시 보현보살 욕중 선기 숭불실력 관찰시방 이설송원. 이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기송으로 설하였다. 찰종견고 묘장엄이여 광대 청정광명장이라 의지연화 보혜주 호교주어 향해 등이라. 세계 중에 찰종이죠. 견고하고 묘한장엄은 광대하고 청정한 광명의 장이니 광대하고 청정한 진리의 빛 광명의 장이니 연화의 법에 받아 의지하여 머물지만 연화 성불한 꽃이죠. 혹이 어떤 것은 향수해 머물렀느니라. 수미성수 단선형 일체찰종 변시방 종종장엄 형상별 각각 포열 이한주라. 수미산의 성과 나무 단 모은 형상은 일체찰종의 시방에 들어와요. 일체 세계 중에 시방에 들어와여 가지가지 장엄과 형성은 특별하나니 각각으로 열을 지어 편안히 머물렀도다. 호교 채시 정광명, 호교 화장 급보운, 호교 찰종 염소성 안주마니 불괴장이라. 혹이 어떤 채는 청정한 광명으로 혹은 이 꽃의 장엄과 보배로운 구름으로 혹이 어떤 찰종은 불꽃으로 이루어져서 무너지지 않는 장엄의 마니에 안주하였도다. 장엄의 마니, 장엄의 마음이죠. 등운 염체 광명 등이요 종종무변 청정색 호기원음 이위체 시불 소현 부사이라. 등구름과 불꽃 채색 광명들이며 가지가지 끝이 없는 청정한 색과 혹은 말과 음성의 체가 있나니 이는 바로 부처님의 연설하신 부사의니라. 부처님의 연설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지요. 나타냄도 역시 하나로 딱 잘라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사의니라 했던 거예요. 혹시 원력 소출음이요 신변 음성 위체성 일체 중생 대복업 불공덕음 여겨지라. 혹은 이 원력으로 소리를 낸다거나 신통 변화의 음성이 체성도 되고 일체 중생의 커다란 복업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의 소리 역시 그러하느니라. 찰종 일일 차별문 불가사의 무유진 여시 시방 개변만 광대장엄 현신력이라. 찰종 세계 중에 하나하나 차별한 문은 헤아릴 수도 없고 다함도 없나니 이와 같이 시방에 각기 두루 원만하여 광대한 장엄으로 신통력을 놔두니라. 걸림이 하나도 없음을 나타내느니라는 이야기죠. 시방 소유 광대찰 실내입차 세계종 수견시방 보입 중 이실 물의 무소입이라. 시방에 있는 광대한 찰종의 세계 각기 모두 이 세계종으로 들어왔나니
뭐 들어오고 나감 자체도 없죠. 다 세계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비록 시방에 널리 들어옴을 보지만 실제는 오지도 않고 들어옴도 없느니라. 바로 이 얘기예요. 텅텅 비었는데 뭘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겠어요. 이 일찰종 입일체 일체 입일 영무여 최상 여본 무차별 무등무량 실주변이라. 한 찰종이 일체에 들기도 하고 일체가 하나로 드는 것 역시 그러하도다. 최상은 마치 본래 차별이 없나니 같음도 한량도 없으며 각기 두루하도다. 허공이 뭐 같음도 다름도 없고 다 두루하잖아요. 우리 본성도 마찬가지죠. 일체국토 미진 중 복연 열의 재기소 원해 언음 약 뇌진 일체 중생 실조복이라. 일체 국토의 작은 티끌 속에서 널리 열애가 그 처소에 있는 것을 보나니 원력바다 말씀소리 천둥번개와 일체 중생들을 각기 모두 초복하느니라. 열애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봐도 보는 게 아니죠.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불신주변 일체찰 무수보살력 중만 열애자재 무등륜 포화일체 제암식이라. 부처님 몸은 일체의 세계에 두루하시고 수가 없는 보살들도 역시 충만하나니 열애의 자재 윤리는 짝할 리가 없어 널리 일체 모든 식을 머금어 모든 식을 머금어 포함하여 육식, 칠식, 팔식 다 머금어서 교화를 하느니라 하셨어요. 이시 보현보살 부고 대중한 이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어요. 제불자 차불가설 불찰미진수 향수해 제화장장엄세계해 중 여천제망 분포이주라 하시지. 모든 불자여 이 말할 수 없는 불찰미진수 향수해가 화장장엄세계 가운데 있으며 화장장엄 연화장으로 장엄된 세계에 있으며 마치 저 제석천궁 그물처럼 분포하여서 머무느니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머무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대방광물화엄경 제113회차 서일분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불법 바른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